저희도 질문, 저희는 한 50가지 나눴는데 질문이요. 그래서 하나씩 다 넘기면서 몇 가지 생각나는 거 위주로 제가 네네. 이 보면은 이별을 안 그렸어요. 잠깐 왜 이별 도대체 안 그렸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. 그다음에 이 둘이 어떤 관계일까? 데이터라는 우리 친구일까? 같은 집에 사는 친척일까? 아버지 아들일까? 뭐 이런 둘의 관계. 그다음에 이제 둘은 땅을 파자고 갔는데 얘만 배낭을 메고 있고 얘는 배낭을 메고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얘가 대장일까? 얘가 시키는 대로 얘는 하는 애일까? 그리고 이제 땅을 파는데 기계로 팔 수는 없었을까? 왜 사부를 파야 했을까? 이런 질문을 했고요. 네, 얘네가 이제 뭐 이거 왜 파야 되냐 물어보니까 사명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마어마하게 멋진 것, 얘네가 생각하는 어마어마하게 멋진 것이 무엇이었을까? 이 책에 나오진 않거든요. 어마어마하게 멋진 것은 무엇일까? 근데 보면은 이 강아지는 계속 예, 이 어마어마하게 멋진 것을 보고 있어요. 근데 강아지가 계속 보는 방향을 보지 않고 얘도 얘네 할 일만 하거든요. 왜 강아지를 관찰하지 않았을까? 그리고 왜 고양이는 안 데려갔을까? 네, 강아지만 데려갔을까? 그리고 이제 땅을 계속 파서 내려가는데 이 장면에서 저희가 이제 예, 보고선 예, 여기서 더 했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예, 그래서 빵 터졌거든요. 여기서 속 터져가지고 그래서 얘가 꼭 데이브가 의견을 먼저 제시해요. 쌤은 그냥 따르는. 그래서 데이브가 다른 쪽 한번 봐볼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입방정을 떠오르면 괜찮은데.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는 너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강아지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. 말을 못하지만 한 사람이 얘는 다 왔는데 여기 처음 다 왔는데 상태에서 웃었거든요. 이 장면에서. 근데 이제 후이 말하는 우리 인생이 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. 인생이 이제 정답을 모르고 삽질하는 우리 인생하고 비슷해가지고 예, 옆으로 가요. 그래서 굉장히 멋진 감각이 떠올랐대.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서 또 데이브가 옆으로 가다 보니까 쌤은 반대 의견을 또 얘기하나 그래 그러고 또 따라해요. 네. 그래서 이런 짓을 합니다. 그래서 네, 딱 보석만 빼놓고 양쪽으로 빵을 파기 시작을 해요. 근데 그 와중에도 계속 걔는 얘를 보고 있어요. 그러나 네, 둘은 자기네 뜻대로 행동을 해요. 그래서 그게 좋겠어 하면서 또 밑으로 이제는 그냥 한쪽만 파볼